2016년 GTQI 일러스트레이터 2급 시험 3번 문제입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화일은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일단 햄버거도 만들어야 되고 감자칩도 만들고 그리고 팻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음료수병 컵과 거기에 이렇게 모양도 넣어줘야 되고 포장백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패턴을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완성 화일이에요. 할 일이 엄청 많죠. 자, 새로운 도큐먼트 준비가 됐고요. 새로운 도큐먼트는 120에 80짜리 되겠어요. 자, 그리드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다운표. 그래서 그리드는 20 간격으로 넣었고요. 자, 먼저 햄버거부터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으로 완성을 해볼 건데요. 이때 제가 미리 컬러를 좀 준비해 봤어요. 마젠타 40, 옐로우 60짜리로 스트로크 없음 한 걸로요. 여기에 햄버거를 만들어 보죠. 10과 20 사이에 20이 넘어서.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둥그러미가 그 모습을 갖지 않아요. 좀 더 두그런 거겠죠. 일단 크기를 먼저 잡은 걸 삭제를 했고요. 빈 공간을 쿡 찍어서 모습을 잡는데 이게 코너 라디우스입니다. 좀 넉넉하게 6 했더니 둥그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잘 되셨죠? 완성하고자 하는 화일은 요 모습이 되고 있어요. 자, 요 햄버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요 안에 안쪽에 이 그 막대 뭐라고 했다? 패트. 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도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인데 얘는 이렇게 길쭉하게. 오, 마음에 드네요. 패트의 색상은 마젠타 70, 옐로우 60, 블랙 10. 자, 패트 갖다 놨습니다.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번엔 이어서 야채. 이렇게 야채 이렇게 놓여져 있는 요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색상이 샨 60, 옐로우 80 되고 있습니다. 펜툴로 시작 위치 잡으시고요. 옆으로는 그냥 쭉 간 상태에서 드래그. 이건 그냥 그리셔야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로, 드래그 앤 드로.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로 해서 곡선의 형태를 완성해 가십니다. 네, 완성이 됐어요. 아,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네, 완성을 했고요. 요거 뒤집어 볼까요?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아래 지점 쿡 찍어서 Horizontal, Copy 해서 밑으로 하나 더 뒤집었고요. 위에 깨가 얹혀져 있네요. 얘는 색상을 보자면 흰색이죠. 샤안형, 마젠타형, 옐로우형, K형. 자, 얘가 타원인 모습이네요. 원 그리기를 합니다. 엘립스 흰색으로 그려주십시오. 자, 한 개를 이렇게 그렸고요. 회전. Alt키를 눌러서 이쪽 방면을 먼저 회전을 해볼까요? 자, Alt키를 눌러 하나 또 회전. 방향을 뒤집고 Alt키를 눌러서 보기 좋게 하십시오. 아, 햄버거 하나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감자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감자칩은 봤더니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 형태로 케이스를 갖추고 있죠. 마젠타 70, 옐로우 60, K10짜리 요거네요. 70, 60, 10. 자, 삼각형 그려볼까요? 마지막 오브젝트를 딱 선택한 다음에 펜을 작업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그 컬러가 준비가 됩니다. 자, 작업해 볼게요. 40보다는 조금 아래. 자, 케이스 그렸고요. 그리고 조금 내릴까요? 그리고 감자 네모 그려볼까요? 그냥 사각형 툴 그리십시오. 사각형 툴로 길쭉하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컬러는 마젠타 10, 옐로우 70.
제가 미리 칼날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 이거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회전.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회전. Alt키를 눌러서 복사. 회전. Alt키를 눌러서 복사. 회전. 또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회전. Alt키를 눌러 복사하시고 회전. 예,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습 갖춰 주시면 되겠고요. 뭐 보기 좋게 잘 배치하시고 오브젝트를 브링 투 프론트, 제일 앞으로 보내기 여기까지 됐죠. 이제 문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봤더니 지그재그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지그재그. 그쵸? 자, 얘는 지그재그가 꼭 옆다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펜툴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펜툴인데요. 이거 노랑이었어요. 아까 그 노랑. 노랑이고 뒤집어져서. 자,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지그재그 그리십시오. 펜툴로 콕콕 찍어서 직선의 성질로 그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를 스트로크해서 두께를 좀 줘볼게요. 4는 조금 큰것 같고, 3 줘볼까요? 3. 좋아요? 이 그대로 Alt키를 눌러서 위로 하나 복사를 한 것은 두께를 얇게 주겠습니다. 1.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겹쳤습니다. 1은 좀 작고, 1.5 줄까요? 아,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1.5. 좋네요. 자, 그 다음에요. 디바이드. 자, 디바이드로 나누는 작업을 할 건데, 얘가 왜냐면, 마스크를 썼을 때, 뭐, 마스크를 써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디바이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면이 되어야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두 개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일반, 아니, 캔슬,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일반 면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선택해서 보이는 대로 해라. 아니에요. 트림자, 디바이드 나눌게요. 디바이드 하고 나눴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 풀었어요. 그럼 요 가생이로 넘쳐있는 얘네들은 버려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저기 감자칩을 완성을 했어요. 자, 지금 이어서 또 하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여기 이제 컵이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위치는 40, 60의 아래서 두 번째. 요쯤 들어야겠네요. 자, 원을 그리고자 합니다. 엘립스를 그리고자 하고, 칼라는 40, 30. 맞아. 40, 30 맞네요. 자,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하나, 둘, 세 번째. 자, 위뚜껑을 먼저 그렸습니다. 자, 위뚜껑을 이렇게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뚜껑 말고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자, 한 개를 복사를 해볼게요. 한 개를 복사를 해서 얘는 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색상입니다. 이때 자, 여기요. 요 앵커 포인트는 딜레이트 삭제를 하고 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올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당기려면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될까요? 자, 얘는 이렇게 반쪽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는 수직으로 올려준 거고. 자, 몸통 완성해 볼게요.
몸통은 펜툴로 살짝 안쪽에 들어가. 살짝 안쪽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쯤 내리고 중간쯤 가서 곡선, 그리고 곡선의 성질을 갖고 콕 찍은 다음 이쯤으로 가서 닫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몸통인데요. 아, 이게 몸통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잘려져 있네요. 자, 잘려져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라디언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얘를 자르고 싶어요. 뭐 칼툴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사선으로 좀 잘려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디폴트 칼라로 필 칼라 없음 깜자선으로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나눠볼게요. 선 쭉 그려서 얘가 이렇게 잘려지길 원하는 형태로 볼까요? 그쵸? 조금 더 내려왔네요. 앵커 포인트를 더 좀 내려서.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 몸통과 얘를 선택을 해서 디바이드 나누겠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루. 자, 순서는요. 요 두 개가 먼저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자, 칼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라디언트 칼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마젠타 40에서 옐로우 30에서 자 해볼까요? 아, 그라디언트를 제가 사실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라디언트 첫 번째 칼라가 마젠타 40에 옐로우 30, 두 번째 칼라가 마젠타 10에 옐로우 10, 마지막 칼라가 마젠타 40에 옐로우 30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필 칼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이렇게 적용이 된 거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 몸통의 그 주황 비슷한 칼라는 이렇게 마젠타 30, 옐로우 70짜리로 이렇게 컵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뱃다운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요. 여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 타원이 있는 상태에 선이 이렇게 끊겨서 있습니다. 자, 그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타원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타원.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 색상은 마젠타 10, 옐로우 10입니다. 그리고 선 하나가 끊겨져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하나를 복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가위툴 배웠잖아요. 가위툴로 여기 가서 선이 끊기길 원하는 부분 가서 쿡 찍으시고 이쪽 가서 선이 끊기길 원하는 부분을 쿡 찍으십시오. 그럼 선이 끊겼어요. 그럼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버리고요. 요 아래 거는 뒤집어져야겠어요. 필 칼라 없고 스트로크만 있는데 스트로크의 색상은 M70, 옐로우 40, 블랙 10, 그리고 포인트의 두께는 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를 그려서 컨트롤 C, 컨트롤 F, 그리고 가위로 똑똑 잘라준 거예요. 자, 되시겠습니까? 팻다운이라는 글씨 써볼게요. 타입툴로. 타입툴로 글씨는 팻다운, 어리얼, 블랙, C포인트. 일단 밖에서 써볼게요. 글씨의 색상이. 글씨의 색상은 요 칼라가 되겠고요. 70, 60, 10. 자, 글꼴은 캐릭터 패널에서 열립니다. 에어리얼체. 그리고 블랙. 블랙이면 아주 두꺼운 글꼴이죠. 글씨의 크기는 10포인트. 자, 대문자로 쓰여 있네요. 팻다운. 자, 글씨 잘 썼습니다. 회전 주시고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쵸? 제가 컵을 조금 작게 그렸나 보네요. 얘를. 자, 이럴 경우요. 보세요. 직접 선택 툴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얘를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는 선택해서 제외할 거라 글씨는 빼고, 위에까지 선택이 되네요. 다시 잘.
이렇게 선택한 걸요. 이렇게 위를 좀 올렸어요. 무슨 일이 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와 선과 이렇게를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햄버거가 들어가 있는데 햄버거가 작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으래요. 그러면 자, 햄버거를 일단 조금 줄이고 자, 일단 햄버거를 컨트롤 G 그룹을 묶었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할 건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가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가 꺼져 있어요. 얘를 켜줘야지만 아, 상관없겠네요. 왜냐면 여긴 스트로크가 없으니까. 자, 갖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Alt 키를 눌러서 가져다가 컨트롤 N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고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햄버거는 제일 위로 올라와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배치 한번 해볼게요. 선보다 조금 작게. 하나.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두 번째. Ctrl D. 복사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햄버거 완성했네요. 좋아요. 음료수 컵 완성했고요. 자, 포장백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멀고도 험난하네요. 자, 포장백 하겠습니다. 먼저 겉에 보이는 이 모습부터 먼저 완성해 볼게요. 펜툴로. 자, 포장백의 케이스의 컬러는 M40, Y30, K30. 다시 봐볼까요? M40. Y30, K40, 30, K40. 오, 새로운 색상이네요. 요 컬러 하나 만들어내야겠네요. 오케이. 아, 저건 뒤에 컬러인가요? 이 컬러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봤더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아요. 70, 60, K10. 40, Y30. 40, Y30. 요거네요. 40, Y30. 이게 앞쪽에 케이스 모습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포장백을 그리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너무 곡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완성을 할수 있겠네요. 자,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포장백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뒤에 보이는 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만 키가 한 모습이 돼야 될 건데, 얘는 뒤로 보이는 거니까요. 이쪽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둥글렸다가 안으로 살짝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네요. 꺾여서 들어와서 닫겠습니다. 컬러는 색상은 70, 40, 30, K30. 에이, 써볼까요? 마젠타 40, 옐로우 30, K40. 요 컬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윗부분. 요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고 있죠. 펜툴로 시작 위치 잡으시고요. 이 안쪽은 뭐 안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이쪽으로 살짝 꺾였고,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자, 컬러가요. 마젠타 70, 옐로우 60, K10.
거꾸로 됐네요. 자, 다시. 요 칼라는 얘가 이 칼라가 적용됐고요. 얘는 요 칼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만 요 안쪽으로 찡 내려오는 삼각형 자리 하나 있습니다. 펜툴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 하나를 만들고요. 얘는 제일 뒤로 보낼까요? 오렌지 샌드투백. 포장지를 완성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 패턴을 넣어야겠습니다. 패턴을. 자, 그런데 패턴이 자세히 잘 보면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얘가 요만한 게 반복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거, 작은 거를 위한 패턴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그 감자칩을 Alt키로 눌러서 옆에 와서 한번 가자 해볼게요. 큰 거, Alt키로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얘는 크기를 Shift키로 눌러서 줄여서 작은 거. 되시겠습니까? 자, 얘가요. 내가 반복돼서 쓰여질 범위는 이쯤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만든 것은 필도 없고 스트로크도 없음 하신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게 이제 패턴이 반복돼서 나타날 공간입니다. 에어리얼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샌드 투 백.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자, 이만치 된 거를 어디에 등록하죠? 여기죠? 스와치스에 끌고 가면 패턴 등록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F. 왜냐면 배경 색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 컬러에 방금 만든 패턴을 넣습니다. 크기가 안 맞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는 끄시고, 미리부를 눌러서 한번 패턴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좀더 작아져야겠죠? 한 35? 하나, 둘, 셋. 뭐, 마음에 드네요. 38? 40 줘볼까요? 40. 좋습니다. 오케이. 패턴 만들었고요. 이제 나머지들 둥그런 모습 완성해 볼게요. 자, 이게 그림을 봤더니만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Opacity 70%, M20, Y20 자리가 타원 그리겠습니다. 타원 그리시는데 M20, Y 20으로 타원 하나를 이렇게 그리시는데요. 얘가 오퍼시티를 만져야 돼요. 트랜스퍼런시 패널에 가셔서 오퍼시티는 70% 되고 있습니다. 70%. 그치? 비쳐서 보여지죠. 네. 요게 바로 요 모습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비쳐 보이게. Delicious 글씨 하나 써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만 약간 좀 커져야겠네요. 자, 이거요. 이 라인을 따라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F 붙여놓은 곳을, 자,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을 버리고, 그쵸? 이 라인을 따라서 글씨를 쓸수 있도록 Delicious 글씨 한번 써볼게요. 자, 색상은, 자, 요 라인에서 쿡 찍습니다. Delicious. 아, 거꾸로 찍혔네. 해볼게요. COUS 느낌표. 자, 얘를 선택 툴로요. 이렇게 선택을 가면 어느 순간에 아짜 모양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얘가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 O자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얘를 안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글씨의 크기는 12포인트네요. 글자를 전체 선택 잡으시고 캐릭터 패널에서 어리얼 블랙 글씨 크기는 12포인트. 색상은 요 색상으로. 글씨를 그리고 안으로 좀 이렇게 넣어보죠. 뭐 이렇게 Delicious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요것도요. 보세요. Ctrl-C, Ctrl-F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얘를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얘는 디폴트 컬러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 컬러 없음 해서 해볼게요. 얘를 패스 명령 중에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프리뷰 체크하신 다음에요. 마이너스 값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두 개가 있습니다. 0.2 2는 너무 작군요. 마이너스 1
오, 좋아요. 마이너스 1, 오케이. 하나 하시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자, 이번에 마이너스 2, 프리뷰. 좋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선두 개를 집어넣었거든요. 마지막 건 필요 없으니까 버립니다. 자, 요 선과 요 선, 반만 남아있잖아요. 자, 여기죠.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 자, 이럴 때, 여기 좀 봐보세요. 아, 이 델리시어스가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선이 조금 부족해서 얘가 빨간 점이 나오면서 느낌표가 사라졌는데요. 일단 시작의 위치를 조금 옮겨서. 자, 이게요. 글씨 때문에 좀 성가셔요. 얘를 좀 선택이 잘안 됩니다. 글씨를 잠깐 하이드 시킬게요.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하이드, 셀렉션. 자, 이제 직접 선택 툴로 요점 선택해서 버리고, 직접 선택 툴로 요점 선택해서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선마다 성질을 한번 줘볼까요? 봤더니, 초록색 상으로, 자, 얘가 선이 1포인트, 3포입니다. 샨 60, 옐로우 80. 6칼라입니다. 60에 80. 하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 그런데 점선이네요. 대시 드라인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내가 보기 좋게. 5포인트는 조금 작은 것 같고요. 4에 1 쉬는 걸로 해볼까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봤더니, 좀더 쉬어야겠네요. 4에 3 쉬겠습니다. 4에 3 쉬는 걸로 이렇게 점선을 완성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안에 점선. 근데 이 점선이 봤더니 모퉁이가 둥그러네요. 둥그렇게. 그러면 3에 3 하는 걸로. 자, 안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똑, 얘는요, 스포이드로 얘를 일단 가져다가 한번 변형을 줘볼까요? 칼라의 두께는 3포인트. 그리고 안쪽으로 얘가요, 길고 짧고 그래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고 쉬는 건 1. 잠깐 쉬고 짧고 1 쉬는 건 1. 그런데 다 저기 붙어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둥그러지니까 이게 여유가 더 길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3을 가고 대비 3으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4를 가고 얘는 2를 가고 쉬는 거를 4를 가고 됐네요. 1이 아니라 얘는 0을 가도 될것 같아요. 오, 됐네요. 아니네. 0은 아니고 0.5. 요 정도면 될까요? 4를 가고 자, 이렇게 했어요. 4 가고 0.5 가, 4 가고 4셔요. 근데 얘가 4의 모습이 아닌데요. 여기 끝과 여기 끝 사이는 4가 되는 거예요. 얘가 끝부분이 네모가 아니라 둥글어지면서 이만큼의 두께를 더 가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스트로크를 이렇게 4포인트 가고 4포인트 쉬며 0.5포인트 가고 4포인트 쉬는 걸로 해서 이렇게 1.3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선의 모습을 완성을 했어요. 좋습니다. 선 완성했고요. 이제 햄버거 갖다 놓으면 완료네요. 자, 햄버거 갖다가 Alt키를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아까 숨겼던 거 나타내 볼까요? 쇼올. 그래서 햄버거 조금 더 작게 배치해서. 자, 요건 지우시고요. 우리 아까 패턴 만들기 위해서 작업했던 거죠? 네. 요렇게 해서 3번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